그래갖고 참 죄송스럽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왜 나왔었지? 9월 26일에 다시 들어왔네. 아 진짜. 그래서 지금 현재 친구가 요두 분입니다. 이준원 님이랑 누구야? 김혁이 왜 형 신청했어? 선생님. 예. 5천명 채우고 이제 선생님 자리였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페이스북은 왜 싫었냐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정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싫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는 바로바로 액션은 있지 않더라도 되게 뭐랄까 깊고 은근한 그 효과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 페이스북은 너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지 이렇게 깊고 그런 것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좀왜또안 좋은 사람과의 또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어떤 게 있었는데? 뭐랄까 이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갖고 에 그렇죠. 거기서의 실망도 있었고 컸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도 해야는 되겠고 해서 다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거꾸로 이 페이스북에 이런 화면이 있었던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 번,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한번 보고 그 다음엔 보지 않았던 그런 화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제일 기초적인 것만 한 번씩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후에 또 우리 준호님한테로 넘겨서 이렇게 그 따끈따끈한 더다 하셔도 돼요. 고급을 뭐를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화면이 좀 뜬건. 자, 제가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정말 첫 화면이고요. 우선 뭐 우리가 이 관계 형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마 친구를 맺어야 될것 같아요. 아, 친구를 맺기 전에 할 일이 있죠. 프로필 작성하는 거. 자,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직업 추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직업 내가 할 수도 없고. 그쵸. 다시. 자, 페이스북 요 로고를 클릭하면요. 여기 제일 위에 로고를 클릭하면 이제 나오는 화면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알 수도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지금 당장 이렇게 친구 추가는 하면서 지나갈게. 가야겠다. 그쵸? 저는 왜안 나오지? 알 수도 있네. 아, 뭐, 친구가 더 많아, 나오겠죠. 제가. 더 나와야겠죠. 173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아, 원래 나와야 친구는, 되는데. 친구 맺는 거는 이제 열심히 해서 제가 친구를 많이 늘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 요 부분은 여기다가 지금 쓴다는 것은 저의 그 담벼락에 가는 거죠. 여기다 쓰면은 담벼락에 가게 됩니다. 일단 잠깐만 쓰고 갈게요. 담필기도 가고 여기도 남고 여긴 남고 하임피드, 예 뉴스피드에 남겠죠? 거기도 남아요. 근데 친구가 많으면 싹싹 사다지라 버리지. 그렇겠죠. 근데 본인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시간 지나면은 아니 그러니까 친구가 많으면 싹싹 지나가 버리는 거지. 양쪽으로 다 남아요. 제가 짧게 할게요. 이렇게 갖고 사진 동영상 공유하기. 요거로 가서 사진도 하나 첨부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파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드랍박스로 써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모바일로 찍으면 지금 당장 모바일에 드랍박스에다 넣으면 바로 제 컴퓨터에 여기 드랍박스 여기 화면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 컴퓨터로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제 컴퓨터에도 옮겨놨어요. 찍어가지고 바로 SNS 교육사진이라고 2012년 10월에다가 17일에다가 해놨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넣어서 게시를 하면 아유 제 담벼락에 지금 첫 올라가는 첫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마 처음일걸요? 만들고 나서
프로필 사진 넣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대단하신데요. 아, 또 하필은 또 뒷모습이네.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것은 우선, 뭐냐. 여러분들은 다 되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 직업, 학교, 거주지, 출신지 이런 거 있죠? 자, 프로필을 모두 채우는 거. 관계, 가족. 저는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연락처 정보는 그래도 해놨네요. 자, 요 부분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친구 맺기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 여기 또 계속 나오네요. 여기 친구 맺기로 옛날에 배웠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친구 맺기로 하나씩 하나씩 다 친구를 맺어가고요. 요 알 수도 있는 사람을 보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뭐 함께 하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여기 위에 뜨겠죠.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해 나가게 되겠죠. 자, 잠깐씩 얘기 드릴게요. 자, 메시지는 담벼락이나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친구라든지 아니면 그 일반 사람한테도 혹시 할 수 있나요? 친구가 친구에게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친구가 아닌 사람한테도 갈 수 있어요. 친구가 그룹. 아닌 사람에도 갈 수 있어요? 네. 유일한 수단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아닌 사람한테 보낼 수 있는 수단이 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나요? 새 메시지 쓰기에서 받는 사람 여기다 쓰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쓰면 돼요. 페이스북 아이디라면 더 좋고. 네. 이랬을 때 또 한참 찾을 테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공개된 메시지는 공개된 글이 아니죠. 그 사람한테 직접 가는 메시지가 있고요, 기능이 있고요. 이벤트는 우리가 이런 불금 모임을 한다거나 할 때 만드는 거겠죠. 자, 이벤트를 만들려면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그룹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오늘 불비 모임 같은 그런 거, 아니면 뭐 막년회, 뭐 동창회,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벤트 만들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뭐 이름, 상세 정보, 장소, 날짜, 공개 설정,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양들이겠죠? 사양들을 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벤트를 봤고요. 여기 있네요. 이제 친구 찾기. 자, 친구 찾기를 누르면 현재 제가 지금 친구가 세 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함께 아는 친구 이준호님이 아무래도 친구가 많을 거겠죠. 그러면 이준호님의 친구이면서 내 친구, 아니 이준호님의 친구겠죠. 나랑은 지금 현재 친구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시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도시를 입력해 볼까요? 광주. 자, 출신지 말고 거주지 해보죠. 거주지. 경기도 수원. 이렇게 하면 수원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할 때 아무래도 그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친구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곳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또 고등학교를 입력해서 찾기, 대학교를 입력해서 찾기,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대학원 이런 것을 입력해서 조건을 맞는 사람들만 디스플레이 돼서 찾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 맺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 수도 있는 사람으로 찾던지 아니면 친구 찾기로 찾던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너무 빨라요? 저 친구 초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친구 초대, 옛날에 제가 기억으로는, 근데 그거는 이번에 새로 만들 땐 안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저는 네이버 메일로 이제 이 페이스북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하게 되었는데, 하자마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 화면에 좌르륵 뜨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느낌은 거의 그 가슴이 철렁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찾아줬을까? 근데 사실 이제 메일로 아마 찾아줬을 거예요. 그때는 네이버였지만 지금 이제 네이트 아이디로 들어온 건데, 네이트 이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넣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네이트에 메일을 한 번이라도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뭘까요? 페이스북 좀 INC 이거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 받쳐졌는데 잠깐 아직도 뭘 하고 있어요. 예, 찾고 네. 있습니다. 그 이거 받쳐진 건또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 프렌드 파인더 아, 그거 에이전트? 다운로드 받으셔야 아, 됩니다. 요거를 저 더블 클릭해서 네. 실행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요거 먼저 해볼게요. 더블 클릭으로. 지금 친구 초대하시는 거죠? 예. 아, 그치, 그치, 그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친구 찾기 도구 이런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편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때. 네이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이트 중에서 제가. 그중에서 페이스북에 가입된 친한 사람만 나타나니까. 아, 그렇군요. 자, 다른 메일 도구 있잖아요. 메일로도 친구 찾기를 할수 있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로는 안 해봤어요.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이랬고, 안 해봤어요. 자, 다시 페이스북 요 로고를 눌러서 첫 화면으로 갈게요. 자, 페이스북에서 아니면 뭐 다른 SNS에서 우선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자기 프로필 채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룹을 만들던지, 이게 왼쪽에 있네요. 그룹 만들기. 내가 그룹을 만들던지, 아니면 있는 그룹에 가서, 가입을 하던지 그래야 되겠죠? 이제 제가 불교로 들어갑니다. 아, 웃기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그룹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불비는 당연히 가입되어 있으시겠지만 다른 그룹에라도 가입은 꼭 해가시면서 그 그룹에 그 뭐라고 그래야 돼? 회원들과 또 인맥을 맺고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가입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스토리텔링이, 에 관한 그룹을 찾고 싶다. 그쵸?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라고 쳤을 때, 여기 페이지들이 나오네요. 페이지들이 나오고, 밑에 그룹이 나오면, 그룹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회원이 7명이네요. 이성훈 선생님은 계시네요. 자, 또 나는 저기 뭐죠? 취미가 등산이다. 그럼 이제 등산을 이렇게 또 치면 이거는 어느 페이지로 그냥 가버렸나 봐요. 어느 페이지로 가버렸나 봐요. 그렇죠? 이런데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 브랜드 커뮤니티로 가볼까요? 여기 안 나옵니다. 브랜드 커뮤니티. 한칸 띄워볼까요? 아, 한칸 띄니까 나오네요. 이래서 또 그룹 가입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 페이스북은 또좀 다른 게 자기가 납치될 수도 있잖아요.
납치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뭐 검색을 해서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납치를 당했을 때 불쾌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굳이 빠진다거나 그러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그룹에 납치되면 거기에 그냥 한마디라도 남기면 그것이 그 그룹의 회원들에게 또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납치되어 왔네요. 하하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빠지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또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자기의 그 존재를 알리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아, 바쁘네. 친구 추가도 하랴. 자, 그래서 그룹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저기도 없고 대단히 죄송하네. 그래서 본인의 그룹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아, 없어요. 본인의 그룹이 없으면 또 그룹 만들기로 한번 제가 이렇게 가볼게요. 네. 그룹 이름을 먼저 만들어야 된대요. 아, 전 또 뭐라고 할까요? 그룹에 누구를, 그룹 이름과 그룹에 누구를 추구하시겠습니까가 있네. 뭐라고 하죠? 나중에 내가 내쫓아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냥 만들어 볼게요. 협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다 뭐든지 협업이라. 협업하는 사람들. 이준호님을 제가 멤버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상훈님을 또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룹 이름을 정하고 멤버를 이렇게 쭈루룩 나열을 하면요. 만들어질 수 있대요. 자, 여기서는 공개, 비공개, 비밀 이렇게 옵션을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공개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아이콘? 아이콘을 아무거나 딱 정하고요. 이렇게 확인. 아이도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룹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룹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 대신에 유지하는 게 어렵겠죠. 유지하는 게 어렵죠. 활성화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그 페이지에 올리는 거 하고 네. 그룹에다 올리는 거 하고 이제 공유가 되나요? 페이지에 올리면 뭐 자동으로 그룹으로 넘어간다든가. 페이지에다 쓴 게 그룹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준호님 넘어가나요? 제가 지금 준호님한테 물어봤어요. 토스로. 못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지 않구나. 블로그 포스팅한 거를 각자 페이지나 그룹이나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올린 것을? 아니요. 블로그 포스팅한 내용을 아니 지금 페이지에 답변하기나 할 수 있고 그 외의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블로그 포스팅하면서 보내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쵸, 뭐 설정. 아니요, 그거는 보내기를 설정 안 해도 되지. 아, RSS 그래피티는 네. 그냥 포스트만 써서 저장만 하면은 네. 페이스북으로는 바로 가죠. 자기 답변하고 아니면 그룹. 그룹 답변하 페이지 다 됩니다. 예. 고민하세요. 예. 아, 그저 블로그에서 설정하면 페이지로도 가능? 아니요, 블로그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RSS 그래피티에서 설정을 해요. 페이스북에서 RSS 그래피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내가 하나 포스팅 주소를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블로그 포스팅했다 하면 그 내용이 페이지나 그룹이나 담벼락에 다 가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그룹을 이렇게 브랜드 커뮤니티랑 VIP랑 협업하는 사람들 가입을 뭐 만들기도 하고 가입도 했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 여기 앱센터 한번 가볼게요. 앱센터에 RSS 그래피티를
여러분들은 다 하셨나요? 아니요. 자, RSS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요거를 우리 해보죠. 다 블로그 포스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제가 RSS라고만 쳤는데요. RSS 그래피티가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요것을 클릭할 거예요. 요 화면은 전부 나오셨어요? 네. 자, 클릭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 주세요. 앱으로 가게 누릅니다. 버페이지에서요? 버그래피티에서 RSS 그래피티? 아, 예, 예. 그래피티. 예. RSS 그래피티. 자, 얘는 뭐 허가해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거는 일단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화면 떴어요? 아니면 저처럼 아직 안 떴어요? 아직 안 떴어요? 아, 무지하게 안 뜨네요, 진짜. 관련은 되는데 공백은 나와요. 그래요? 뭐 잘못했나? 어? 여기 채팅 3이라고 저 밑에 채팅 5라고 뜬 건 뭐예요? 오른쪽 밑에. 요거요? 네. 저는 채팅 3이라고 나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아 온라인에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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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재 페이스북에 예. 온라인으로 페이스북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겠네요. 친구 중에. 예. 안 되네요.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가도 30만 명이고. 다른 거 할까요?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늦었었나?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페이스북 화면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다시 가보자. 화면에서 봐. 여기 RSS 그래피티가 생기긴 생겼어요. 했어요. 네. 생기긴 했으니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은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전히 안 들어갈까? 나는 계정 설정에 들어가서 하니까 바로 나오네. 그 이제 홈에 수 있잖아요. 삼각형. 그래서 예. 앱을 누르니까 아이고 막 뭐가 뜨고 있다. 된다. 그거요? 저거요? 네. 네. 요거 Add New Publishing Plan을 해야겠죠? 네. 일단 뭐 New 저기 네임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고요. 그치? My Publishing Plan은 일단 가볼게요. Create Publishing으로. 근데 이름들이 바뀌었네요. Publishing Plan 이런 거 없었는데. 네. 소스 에도뉴. 자, 요거 해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해봅니다. 왜냐면 옛날이랑 달라졌어요. 자, 엔터 RSS 피드 URL. 여기에는 제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넣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아, RSS 피드 주소를 넣는 예, 거고. 여기다가요. 근데 여기 HTTP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네. 여러분들의 네이버 블로그 주소 한번 넣어보세요. 일단 제가 add source를 한번 해볼게요. 제 걸 찾아주긴 했어요. 요건 제 주소 맞거든요. 제 거 맞거든요. 그래서 feed URL 했었죠. source name, source URL.
우선에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요걸 카피해가지고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소스 URL 오버라이드. 두께는 안 넣어도 됩니다. 위에는 네. 위에는 네이버 블로그. 제가 그냥 이거 옛날 거 옛날 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거. 여기다가는 그냥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 옛날에 여기다가 한글을 쳤더니 깨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영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강선미라고 제가 썼고요. 우리 준호님 말씀으로는 꼭 안 써도 된답니다. 이게 not required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밑에 거는 위에랑 주소를 여기랑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같이 놔뒀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건드릴까요? 말까요? 페이스북.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를 하느냐 이런 거 같네? 하루에 네 번 한대요. 여기 써있는 대로. 이런 거는 우선 이제 모를 때는 디폴트 값을 그냥 놔둬야 되죠? 세이브로 갑니다. 세이브. 그래서 이제 이 제 블로그에 포스팅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아래 여기 페이스북에 올라가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가끔 시간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옆에 타겟이라고 있거든요. 예, 타겟. 예, 요거는 뭘까요? 그거 눌러주세요. 요거요? 예. 자, 그럼 타겟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거기 안에 메뉴에 트레이스 네. 타겟을 눌러주시면 네.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맞죠? 예, 예. 본인 담벼락하고 아, 그러네요. 여기 강선미를 제가 선택을 하면 제 담벼락에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협업하는 사람들을 클릭하면 그거는 이제 그룹 회원인 거 말고 제가 운영하는 그룹만 나오는 거 보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분류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운영하는 그룹만. 예, 제가 만든 거 있잖아요. 요 둘 중에 하나를 클릭 저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이제 제 담벼락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는 뭐 딴 게 없네. 제 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담벼락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요런 옵션 중에서 저는 그냥 스탠다드로 놔뒀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네요. 컴팩트 스테이트도 없고. 자, 그래서 일단 세이브를 할게요. 타겟이 들어갔네. 이렇게. 아, 여기에서 이 블로그에서 이 저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자기의 그 페이지가 있다면 아까 그 부분에 그 타겟 부분에 페이지까지 나온다는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페이지로 갈 수는 있겠네요. 대신에 이 블로그에서 그 한 포스팅이 이 페이스북에 담벼락이랑 뭐 그룹이랑 페이지랑 다 갈 수는 없겠네요. 저 하나로 지정을 해서 갈 수는 있다는 거. 저 애드뉴에 있어서 또 딴 것도 또 할 수 있다는 거. 요런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해야 될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 오프라고 되어있죠? 네. 그거를 클릭 한번 해줘보세요. 온이 됐죠? 오메. 그러면은 안 될 내가 블로그 했네. 포인팅한 내용이 네. 본인의 담벼락에 같이 네. 포인팅 됩니다. 요거까지도 전부 다 온으로 해주시고요. 근데 단 이미지 파일 같은 거는 업로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위주로 그 내용까지 텍스트? 아 맞습니다. 나갔어요. 옛날에 보면 예 맞아요. 텍스트만 갔었어요. 여기서 요거로 액수로 나가도 되나 근데? 저장된 거예요? 네, 된 겁니다. 네. 지금 저 온 상태면 처리가 안 된 거죠? 아니요, 아, 지금 된 거고요. 예, 처리가 된 거고요. 그게 오프로 가면은 현재 오프 상태. 그쵸. 그게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누르면 온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현 상태가 오프란 얘기고요. 이게 현 상태가 온이란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나타낼까요? 예, 오프 하면은 그런 것 같은데요? 오프 하시면 한번 오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저거 색깔이 어떻게 되죠? 회색이네요. 네. 한번 다시 하시면 켜지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이 켜진 겁니다. 켜져 있다.
옛날에 운이 안 나가. 아주 켜져 있다. 네. 이준호 씨, 근데 네. 온 헤라의 지시가 아니라. 네네네. 네. 그렇죠. 현재 운이 되어 있다. 네이버 블로그 말이죠. 타겟스 아니야? 다음 블로그는 아, 옛날에 보니까 사이도 되고 뭐 됐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애드뉴를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서 다른 다음 블로그라든지 다른 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다른 거 여기 뭐 만드는 거 해도 될까요? 카페요? 카페는 똑같이 그러면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이거 페이스북 꼭 갔는데? 주소 써놓으면 뭐 네, 그거는 그래서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카페도요? 네이버 자체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디든지? 예, 예, 거기 써놓으면 된다고 돼 있네요. 어디든지? 예, 예. 카페에도 RSS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우리 카페.네이버.com에 분리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카페 이름을 넣어봤어요. 에러래, 에러. RSS 안 넣었어. RSS 아니 아까는 RSS도 안 넣었어. RSS 그러니까 제가 안 넣었는데 만들어줬지. 아, 예. 예. XML 이렇게 할까요? RS.XML이네. XML로 되어있네. 또 에러예요. 카페 점 rss.xml은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근데 거기에 얘 카페명이 그 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카페명입니다. 이게 카페.네이버.com의 불비. 불비. 아, 그 이제 불비가 카페명이면 예. 그래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일단 그거는 했지만 에러가 납니다. 어떻게 안 되나? 애드 소스 그거 눌러야 되지 않나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애드 뉴 소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그 파란 아니요 눌러 예 네, 눌렀는데요. 자 클릭합니다. 눌렀는데 에러가 나요. 에러 에러 메시지 나. 예예예. 주소가 안 맞는 얘기네요. 예 주소가 안 맞는데 카페라서 그럴까 모르겠네. 지금 여기에다가 다음 블로그 넣어도 돼요, 준호님? 그건 모르겠어요. 블로그 아, 블로그 한번 그럼 싸이월드는 어떨까요? 싸이월드. 다음 블로그도 들어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음 블로그 혹시 아, 여기다 들어가요. 다음 블로그 블로그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다음 블로그는 되는데. 다음 카페도 돼요? 네. 아니 이거 우리 저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비공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제가 주도 아는 건 딴 것도 이거. 애드 소스. 그래도 에러는 에러입니다. ITLA도 안 되네요. 다른 거 아니 공개 카페 한번 해보면. 네 공개 이거 ITLA는 공개인데. 아 이거 이것도 비공개다. 비공개입니다. 제가 아니, 활동하고 있는 카페가 별로 없네요. 아 자기 걸 해야 되나요? 꼭 자기 걸 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그것도 아직 확실치 않아요. 다른 거 해볼까요? 베이비 리그. 일단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지워보고 우리 여전히 안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기 때문에 카페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일단 다른 블로그 혹시 사이 블로그나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봐 주세요. 저는 이제 운영 사이블로그 아니 카페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요. 네. 근데 그 그러면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아, 아. URL이 보니까 예 카페 rss naver com 하고 슬래시하고 그 카페 어. 네. 어려워라 조금 다른 잠깐만요. 카페 닷 rss 닷 네이버 닷 컴 슬래시하고 네 이름 넘어갑니다. 우리가 네이버 카페에 그 주소를 몰랐었던 거고요. 카페 뭐 적으실 분은 적어두세요. 카페.rss.naver.com 이래요. 카페.rss.naver.com 그리고 슬래시 한 다음에 그룹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 화면은 아까 봤던 그 화면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이름 넣으시고요. 또 그 밑에다가 또 뭐 이 주소 넣으시고요. 이거는 저기 해도 될 것 같고. 아, 만들어졌어요. 아이프레임 캔버스로. 오메. 그럼 얘도 요 강선미로 가나? 타겟을 또만, 어? 타겟은 다른 곳을 더 할 순 없어요. 요거가 여기로 가고 요거는 또 딴 데로 가고 이럴 순 없나 봐요. 얘랑 얘랑이 다 여기로만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 타겟을 더 클릭할 순 없네요. 안 저기 에드뉴 퍼블리싱 플랜에서 추가를 하면 그러면 네, 이게 맞습니다. 요 부분이 또 따로 가겠지. 아, 그렇게는 되겠네요. 그쵸? 예. 그러네요. 네. 마이 플랜, 마이 퍼블리싱 플랜 2로 해보죠. 2. 이래가지고. 아, 그쵸? 네. 요렇게. 예. 역시 이 집단지성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로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게. 네, 아주 좋네요. 딜리트. 뭐 이거 불빛 카페를 이거로 뭐 괜찮다고 저는 봐요. 안 되나? 안 될 거 없죠. 어차피 여기 불빛 카페에도 뭐 여기가 올라가는 건데 뭐. 자, 이렇게 해서 RSS를 해놨으면요, 우리 한번 해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포스트 쓰기를 하는데 지금 뭐 오늘 할 것이 있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RSS로 갈까요? 기다려보아요. 기다려보아요. 하하하. 내려가지고 올려볼게요.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 기다려보아요. 이딴 것도 또 전체 공부. 자,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다시 가면 뭐 아직 안 왔는지 혹시 무슨 에러 때문에 계속 안 올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페이지나 페이지요? 네. 이 페이스북에서 페이지요? 네. 아, 페이지를 안 보냈잖아요. 예, 페이지를 안 보내고요. 예, 타임라인. 재단별하고는 제 이름 클릭하면 나오죠. 현재는 안 들어왔어요, 아직. 그 저 네이버에서 저기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으로 연동. 그랬을 수 있어. 그거 틀리잖아? 아니요, 그거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거 안 돼 있으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아까 RSS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아까 RSS 설정할 때 밑에 하부에 네. 그 소스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 하루에 한 번 하냐, 두 번 올리냐. 아까 그랬잖아, 하루에 네 번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네 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겠죠?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맞아요. 바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이에 친구가 늘었습니다. 5명. 자, 다시 또 안 본 거 있나 볼게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트위터, 구글, 링크드 인이라고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한 건가요? 어디요? 여기? 아, 여기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 나뭇잎 아니에요? 나뭇잎? 네, 그거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나뭇잎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 이거 나뭇잎. 나뭇잎 없습니다. 어디 나뭇잎? 어디? 여기 위에 나뭇잎. 오른쪽 상단에 작은 아이콘. 저도 잘 모르고요. 요거를 앱을 다운받으면요. 요렇게 생겨요. 이거 생긴다는 거는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막 쳤을 때 담벼락에도 올라가지만 이렇게 클릭을 함으로써, 물론 이제 허가 화면이 나옵니다. 허가하면, 예, 허가하면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클릭을 함으로써 여기 요 담벼락에 있는 것이 트위터 아니면 구글 플러스 링크드인까지 같이 쏴진다, 이런 기능입니다. 자, 요거 이름은요 이렇게 나와.
소셜바래요. 소셜바. 소셜바는 그럼 어디서 깔까요? 여기 가서 가는 여기? 여기 여기 앱스토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설정으로 가가지고 확장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여기는 제가 여기도 하면 되겠다. 여기다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제가 여기다 여기 받은 애들이고요. 쇼설바 깔려있지 않나요? 예, 저는 깔려있지만은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요렇게 그러니까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요거 요 그림을 구글 이렇게 해도 되죠? 요렇게 요거 요거 세탁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죄송스럽네요. 요거로 해도 되겠네요. 그쵸? 여기로 해가지고 아까 소셜바였죠? 소셜 바를 여기다 치면 되겠죠. SOCIAL 바 바였나? SOCIAL BA 요 R은 빼고 CIAL BA 예. 그러면 여기에 저는 이제 뭐 평가하기라고 나오지만 안 깔리신 분들은 크롬에 추가라고 나오겠죠. 크롬에 네. 추가. 그러면 크롬에 추가 그 단추를 누르셔야 저처럼 위에 이렇게 나뭇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게시글 입력으로 가급적 많은 곳에 동시에 뿌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자, 되셨어요? 예. 네. 예. 어느덧 8시가 되어서 다음으로 소셜바 때 예. 소문자 써요? 예.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않아요? 소셜바 붙여요? 예, 붙여요. BA까지만 소셜 BA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별로 나간 건 없습니다. 아니고 BAL입니다. 아니, BA까지밖에 없어요. SOCIAL BA 나오지. 잠깐 쉬실까요? 네. 물 한 잔 드시고요. 잠깐 한 5분 쉬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스위치를 해드립니다. 감사님. 아, 무슨 박수까지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